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IT에 관련된 동영상을 녹음할 때 사용하는 비디오 레코더 프로그램인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의 저희 설정 값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소스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추가, 윈도우 캡처, 아니 모니터 캡처 또는 게임 캡처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 캡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 몇 번째 모니터인지를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화면 녹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프레임이 빠르게 변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깨집니다. 동영상이 깨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동영상이 깨지지 않느냐? 저희 설정 값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코딩에 보면은 저는 인코더 X264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이게 중요한데, 숫자가 높을수록 품질이 높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품질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비트레이트, 이걸 갖다가 뭘로 줘놨지? 99만 9999,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미지 버퍼, 이것도 똑같이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메가바이트 한 1기가 정도 되겠네요. 1기가 정도. 그 다음에 오디오 인코딩은 제가 따로 설정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설정은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유튜브 있을 건데 없나? 아 여기 있네, 있죠? 그런데 방송 없이 녹화만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저장 경로는 비디오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버프 파일 경로, 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확장자를 제일 끝에 MP4로 바꿨습니다. MP4로 바꿨고, 그 다음에 버퍼 길이를 5로 올려놨어요. 5로 올려놓고, 메모리는 조금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 애댑터는 여러분들 비디오 카드를 갖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 이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60프레임을 이렇게 주죠. 60프레임 주니까 한 1시간 녹화하는데 한 6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으로 낮춰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녹화되는 동영상에 대한 파일 크기가 달라집니다. 40 주면 걸고자 게임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변경을 하지 않았고요. 오디오는 단축키는 제가 이걸 설정했습니다. 다른 거는 설정 안 했어요. 녹화 시작, 녹화 중단, 이것을 단축키를 만들었어요. 그냥 눌리시면 됩니다. 단축키 쓸거 눌리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제가 이거 X264 CPU 설정 울트라 패스트로 해놨어요.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우선순위는 높은 쪽으로 해놓은 게 좋고요.
다음에 다른 거는 안 건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안 건드렸어요. 노이즈. 이건 안 건드렸고. 요 밑에 거는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에서 품질 기준 이것을 제가 수정해 줬고, 그 다음에 최대 비트레이트 버퍼 크기를 99999로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방송 설정에서는 확장자를 MP4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알아서. 높게 주면 높게 줄수록 파일 크기는 커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는 이제 녹화할 때 사용할 단축키. 녹화할 때 사용할 단축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X264 CPU 울트라 패스트. 울트라 패스트. 테스트를 하지 말까? 울트라 패스트 하시면 됩니다. 베리 패스트. 베리 패스트랄까? 아니다, 울트라 패스트를 해야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블 액션 335명 있네. 적네. 그다음에 스타트. 17세기, 18세기 해전 게임입니다. 네이블 액션이. 전투가 축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산티시마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죠. 한 5분? 5분? 10분 정도. 모니터가 녹화될 거니까 이 게임도 녹화될 거예요. 자, 나왔고요. 이게 뭐지? 오호, 좋아요, 좋아요. 자, 저기 있네요. 쟤랑 전투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피클 서프라이즈.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때리면 된다, 얘는. 자, 다가오십니다. 왔어요. 한대 때려야 되는데?
가라앉아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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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 아들아. 자, 4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돌린다. 자꾸 도네. 어떻게 하지? 그 정도로 가면서
돌려. 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은 이렇게 봐야지.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젠장을 빠져나가고 다음에 기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41명.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추가를 갖다가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네이벌 액션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치? 여기 레이블 액션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확인 하면은 이렇게 게임만 잡힙니다. 아니면은 이제 특정 윈도만 요거를 했다가 제거하고 특정 윈도 예만 작업을 할게요. 윈도 캡처 크롬 어디지? 크롬 없어. 에로 있죠? 확인. 네, 잡히네. 시커멓게 나온다.
여기가 좀잘안 잡히네. 모두 틀 모두 드랑 안 잡히네. 휠이 안 잡히지? 잡히네. 뭐가 틀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아, 이건 안 되는가 봅니다. 뭐안 되면 할수 없지 뭐. 아, 모니터 캡처, 저는 윈도우 캡처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중단을 못하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녹화 중지. 계속해서 녹화를 뜬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녹화가 된 동영상 파일 있죠. 잠깐 틀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IT에 관련된 동영상을 호국에서 좋아요, 좋아요. 피클 서프라이즈. 자, 잘 보이죠? 화질이 깨끗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IT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사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웃긴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녹음하려 하신다면은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안녕.